어디 외국 가거나 MC 영화. 그냥 무조건 MC예요. 네. 아 외국 가면은 믿고 맡기는 MC. 정우 MC 1순위. MC 1순위. 아 MC 1순위. 아 그래도 많이 좀 늘었네. 어, 많이 들었어요. 아니 지금 되게 얘기를 하네. 뭐 얘기 좀 해봐. 예전에 예능 같이 어, 많이 했었지. 어. 아 밝은 모습 보여서 더 감사합니다. 혹시 위로하는 거야? 네. 고맙다. 훈훈하다, 아, 그래 어쨌든 요즘 저기 네. 그 내 딸 서영이. 서영이에서 아, 서영이 동생으로 해서 아니 내 딸 진짜 네. 연기생입니다. 시동생이구나. 네. 어, 안 봤죠? 안 보시죠? 아니 봐요 가끔. 아 가끔 봐요? 네, 가끔 보는데 그 김혜옥 씨도 나오고 그러더만. 아, 예. 네, 그래 어쨌든 뭐 좋은 연기. 그리고 우리 이 친구는 어디서 연기했어요? 신사의 부인. 아, 장동건 아들 아닙니까? 장동건 아들로. 아 야. 그 시크한 표정으로 굉장히 많은 그래요. 어머니 팬들한테. 거기서 김수로 아들 쳐주지 않아. 장동건 아들이니까 괜찮은 거야. 네. 네, 뭐 정유아 씨 뭐 드라마 종편 벌써 미남이시네요. 아, 그리고 네 민혁군. 아, 농군 이름 뭐? 그렇지. 농군다. 첫째 들어온 다. 굴러온 장미. 농군장이야 농군장. 아니 정말 힘드시네요. 저기구나. 정말 힘드셨나 봐. 당신이구나. 첫째 들어온 장미라니. 아 미안합니다. 아 이거 국회도 아니고 미안합니다. 아 정말. 자 어쨌든 밝은 모습 보여주는 거. 얘 많이 늘었어요. 너무 많이 풀렸어요. 아, 우리는 항상 줘야 아. 인생에 울은 없어요. 네. 자, 갑시다. 우리. 갑시다. 어디 갈까요, 진짜? 아, 어디 가는지. 아, 저희, 저희가 정했는데 네. 스키랑 보드 타는 걸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는 지금 타기엔 좀 그런 것 같고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그 눈썰매를 눈썰매 돌아다니는 걸 타는 건 어떨까? 아, 눈썰매 그럼 여기 아니 근데 뭐 아는 데 있어요? 뭐 아는 데는 어, 택시가 알아서 가주는 거 아닌가요?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저희 손님이에요, 손님인데. 아, 아 저희가 셀프로 운전해서 가가지고. 어, 어. 예. 아, 근데 정우가 또 꼭 웃어도 잘하네. 어, 우리 손님인데 막 이런 거 보니까. 명란국물 보는 것 같아. 방송물 좀 먹었습니다. 너무 늦게 먹었다. 아유, 아, 자, 탑승. 알겠습니다, 탑승. 예, 예, 그래요, 예. 아. 다 좋다. 오, 진짜 좋다. 오, 와. 아이고야. 자, 개조하자. 자 이제 그러면 자, 갑시다. 예, 눈썰매전을 예. 가고 싶다니까 가겠습니다. 나는 정용화 씨가 너무 뿌듯할 것 같은 게 본인이 만든 노래가 이렇게 인기가 많고 1위까지 하면은 그 기분은 어떤 겁니까? 되게 신기하고 뭔가 이 3년 만에 느끼는 1위 중에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. 그렇지. 아니 근데 네. 노래가 굉장히 중독성 있고 좋아요. 네. 자꾸 귀에 맴돌아 나는. 그 I'm sorry 잠깐만. 귓가에 들리는 내 가슴에 박히는 sorry. 가봐요. sorry. 가봐요. 아, 근데 그거구나. 아, 그거. 아, sorry 하는 거 있잖아. 네. 아, 맞아 맞아. 아, 야. 야 이거. 진짜. 아. 데모를 만들 때도 이 친구들의 약간 버릇이 있어요. 버릇 같은 거를 네. 자주 쓰는 것들. 그걸 자주 쓰는 어떤 필링이나 아, 너 지금 저도 그렇게 만들고 있어. 아하. 네, 좋은 작곡가네. 오히려 편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좋은 작가들도요. 네네. 사실 그 MC를 그 쓰는 그 말들이 있습니다. 그럼요. 습관이 있거든요. 그걸 잘 그런 걸 넣어주는 거거든요. 안 좋은 작가들이 김구라 씨한테 배려 멘트 이런 거 써놓습니다. 미칠라고. 혼자 말 써놓고 그렇지 않아요? 뭐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미칩니다. 네, 우리 그런 거 안 쓰거든요. 네. 네. 아니 저작권료라고 그러나요? 작곡료. 네. 저작권료죠. 저작권료. 왜 쏠쏠이 들어오겠어요? 정용아 씨, 여태까지 몇 곡 넣었어요 거기? 일본까지 다 보니까 저 안 세봐가지고 많구나. 아니 지금 엑스 물어볼까 봐 안 세봤다. 그걸 왜 안 세봐? 통장에 다 찍힐 텐데. 아 진짜로 근데 저작권 얘기하는 게 솔직히 저는 왜? 그런 게 있어요. 저작권 얘기를 저작권료 얘기를 하면은 예. 음악을 음악보다 돈을 위해서 막 곡을 쓴다 이런 느낌이 다. 아니 그렇지 않아 무슨 얘기야. 본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건데. 그럼. 네. 아니 나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이야 매번 똑같거든. 이걸 누가 오픈하겠냐고. 그렇지. 너 행사 얼마 받아? 그잖아. 이건 좀 제가 똑같은 거 아니야. 때문에 행사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. 너 그렇잖아.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겠네. 그런 게 또 없잖아 있네요. 알았어요. 네. 알았어.